이게 또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네. 앞으로 나가고. 네. 아니, 체중 관리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또 아, 언제 이거 살 다 빼고 앉아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간단하게 우리 혈정, 혈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우리 여지껏 하지정 메뉴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네. 거기다가 MC님은 온갖 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. 다리의 피로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우리 다리에 몰려 있는 그 피로도도 풀어주고 하지정맥도 좀 풀 수 있는 혈자리들 위주로 네. 준비해봤습니다. 아, 두 자리가 좋네, 되겠고요. 네. 한 자리는 족삼리. 족삼 아 여기 아니에요? 지난..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거기는 아니. 다른 자리예요. 족삼리 바깥쪽 무릎에서 바깥쪽 네. 여기를 흔히 우리는 무병장수의 자리라고 아, 합니다. 그래요? 족삼리에 뜸자리 뜸자국이 있으면 중풍이 안 걸린다라고 네. 했을 정도고요. 아.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한양까지 우리 과거 시험 보러 오려고 그러면 다리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럴 때 이용했던 게 바로 이 족삼리라고 아. 합니다. 거기에 더해서 삼음교 혈자리인데요. 삼음교는 이 안쪽이에요. 아, 안쪽. 여기요? 네, 우리 복숭아뼈가 딱 잡히죠? 네, 네 즉 복숭아뼈에서 한 세 손가락 정도 올라온 이 정도. 세 손가락, 네 손가락 정도 올라온 이 자리가 삼음교 혈이 되겠어요. 아. 이 자리는 삼음교, 뭔가 만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. 다리로 흐르는 세 개의 음경락이 여기서 한번 다시 뭉쳤다가 네. 터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자극을 해줘도 다리에 내려오는 모든 경락을 아우른다라고 해서 삼음교라고 하고요. 아. 네. 이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제가 홍두깨 같은 거 들고 나왔잖아요. 이걸로 어떻게 해요? 어? 이걸로? 때려요? 사실 어떻게 때려? 때리는 것도 제가 잘 할게요. 네, 방법일 텐데 네, 우리가 아까 계속 중력 얘기 많이 했죠. 네. 중력을 거슬러 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요 자리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위로 위로. 예전에 설라병 같은 거 가지고 종아리를 이렇게 했었잖아요. 맞아요. 그것도 좋은 거네요. 맞습니다. 여기 삼음교에서 시작해서 한 족삼리 쪽으로 가고 외측도 시작해서 삼리 쪽으로 가고 네. 이런 식으로 안쪽 바깥쪽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그렇게만 해도 밑쪽으로 몰리던 혈액이 좀 네. 올라가니까 정맥 밸브에 좀 부담도 덜어줄 수가 있겠고. 아무래도 하지정맥 예방하는 데 네. 도움이 되고 뭐 등산 이후에 다리 피로감 푸는 데도 많이 도움이 네. 되실 겁니다. 네. 이게 집에 없으면 그냥 그런 걸로 네. 도톨도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냥 꼭 홍두깨 아니라도 되니까 좀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해줘도 시원해요. 네. 네. 여기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런 거는 집에 두면 흉기이기 때문에. 아, 알겠습니다. 네. 네. 네.